많다 이런 거 봤는데요. 오늘 할건 지난 시간일 거니까 뭐냐 하면 우리 같이 뭐 하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같이 뭐뭐 하자 그랬더니 뭐 그러자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미안하지만 나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자 슬라이드 셔플은 풀고. 자, 우리 수영하러 가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 수영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그렇죠. Let's go swimming. Let's는 이렇게 쓰고요. Go swimming 조금 더 까다로운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와우, 엄지척. Let's go swimming. 자, 그리고 이 과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또 하나 더는 뭐냐면 go 뭐뭐뭐뭐뭐뭐잉 이러면 뭐 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going 이러면 뭐 쇼핑하러 가자 이런 거 go 예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ing 붙여줘야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수영하다가 이거야. 수영하다 이건데 여기다 ing 붙여줄 때는 마지막 글자인 m을 한번더 써야 되는 규칙이 있어. 이런 건 자연스럽게 익혀야 돼. 이건 뭐 m을 한번더 쓰는 규칙이 뭐 규칙을 원래 알려주면 이런 규칙이 있긴 해.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로 끝났다 그래요. 모음 글자 하나, 자음 글자 하나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 글자를 한번더 쓰고 ing 붙인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보다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써야 돼요. 자, 정리하면 수영하다는 이거야. 수영하다는 이게 절대 아니야. 근데 ing 붙일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뭐 하러 가자 이렇게 했죠. 오케이, 뭐라고요?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자, 거절을 하고 있네요.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그렇죠. Sorry, I can't. Sorry 쓰는 법만 얘기해 줄까요? 티와이. 이러면 솔티가 됐어. 그치? Sorry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얘가 리가 되는 거야. Sorry. 아깝다. 그렇죠. 근데 실력이 확실히 늘었어요. 그렇죠. Sorry, I. 엄마야? 왜 한영이 바뀌어 버리지? Sorry, I can't.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Sorry, I can't go swimming이 생략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가자 뭐 하자고 했을 때 미안하지만 I can't go swimming.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그리고 can하고 can't. can은 뭐뭐 할수 있다고요. can't는 할수 없다란 뜻이에요. 수영하러 갈수 없으니까 I can go swimming 아니고 I can't go swimming 됐고요. 다음 표현. 일단, 미안, 거절하는 표현,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 Sorry, I can't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Sorry, I can't go swimming. 그냥 계속해서 다음은 낚시하러 가자 그러네요. 우리 낚시하러 가자. 그렇죠. 여기도 또 ing 또 붙였어. Let's go. fish가 물고기라는 뜻도 있는데,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다 씨에만 이렇게 ing 붙일 수 있는 거야. 아무 데나 ing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쉬가 낚시하던데 피싱으로 모습이 바뀌면 낚시하는 것 하러 가자 이런 뜻이에요. Let's go fishing. 오케이. 그랬더니 또 거절하네. 그치? 아우 다들 거절한다. 그쵸? 자 일단 낚시하러 가자는 뭐다? Let's go fishing.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아파서 못하겠어. Sorry, I can't. 아까랑 여기는 똑같죠? 그 다음에 그렇죠. I'm sick. 어떻게 쓴다? S? 그렇죠. sick. 됐습니까? 자, sick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무슨 씨예요? 어떤 사람? 아픈 사람 할수 있죠.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씨 앞에 뭐 쓴다? 그렇죠. 비동사 썼네요. 그렇죠. I sick이 아니고 I am sick 하는 거죠. 자, 내가 아픈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전에 배웠는데. 내가 아픈가?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 했죠? 오케이. 나는 아프지 않다는 뭐였더라?
오케이. 나는 아프다. 내가 아픈가? 난 아프지 않다. 이거 비동사 가지고, 뭐, 하다시니 비동사니 할때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Am I sick? I'm not sic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일단, 저 아파서 거절하는 표현은 뭐다? Sorry, I can't. I'm sick. 그리고, 지금, 채연이, 시험 친거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나는 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에 쓰든지 간에 항상 뭐로 써야 된다? 대문자로 써야 돼. 소문자로 쓰면 나는 이란 뜻의 I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왜 가르쳐 주냐? 중학교 때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다 틀렸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괜히 다 알면서 틀리는 거잖아. 그쵸? 아쉽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 걸어서 여행하러 가자. Let's 그렇죠. Let's go hiking. Hiking 어떻게 쓰죠? go 그렇죠. 자, 도보 여행 하다는 뭐였더라? 하이크는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오,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냐? 이거 하다시인데 하다시 끝에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이가 오면 어차피 소리 안 나니까 쓸모가 없어서 얘를 없애고 ing를 붙인다는 거예요. ing 붙이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냥 붙일 수도 있고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 붙이기도 하고 마지막 글자를 한번더 쓰고 ing 할 수도 있어. 이건 자연스럽게 있어야 익혀야 돼요. 오케이, let's go hiking. 오케이, 우리 걸어서 여행하러 가자가 뭐다? 그렇죠. Let's go hiking. 그랬더니 미안해, 피곤해서 난 못하겠어. Sorry, I can't. 다음, I'm tired. Tired 어떻게 쓰죠? 선생님이 도움을 주면 역과외 소리가 타이야, 타이. 타이. 아이가 아이 됐어, 아이, 이, 어. 타이 했어. 아, 그렇지. R-E-D. 그렇지. 타이 하고, 그 다음에, R. 소리 안 나는 E 오고, 드. Tired. Tired 뜻 뭐예요? 그렇죠. 무슨 시예요, 또? 하다시죠. 그렇죠. 오케이. 나머지 애들 단어에 특별히 나오지 않은 건 없고요. 오케이. 쇼핑하러 가다는 뭐죠? 쇼핑하러 가다. Go. Go shopping.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쇼핑하다야 이렇게 있으면 쇼핑하다인데 얘도 마찬가지 ing 붙이는데 마지막 글자를 한번더 쓰고 ing 붙인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실력이 일취월장하였군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